성주군은 지난 3일 성주읍 새마을공원에서 성주불교총연합회 주관으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범종타종을 시작으로 삼기의례, 참불가, 반야심경, 발원문, 축사, 점등, 보현행원의 노래, 사웅서원, 산회가 순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그동안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온 불제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봉축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